설안지 점령전에서 승리한 부대는 707. 괜찮은 사람. 오케이. 와, 멋있었어요. 여기. 야, 지원이! 18분 8초입니다. 우와. 야, 전체 1위네요. 707이. 와, 707 전체 1위. 와, 707이 맞아. 1등이네. 해병대 특수수색대. 아, 그래, 그래, 그래. 박기련 대원. 가자! 태웠어! 세게! 고생했어. 고생했습니다. 아, 우리 지원. 차이가 엄청 많다. 차이가 18분 27초. 스타트. 폭포 크게! 좋아! 사트가 아, 기록이 좋았는데 사트가 상대팀하고 차이가 컸어요. 야, 18분 59초. 특전사. 탔어! 탔어!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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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발! 끝까지! 기발 꽂아! 꽂아! 기발 꽂아! 접전이었거든요. 꽂아! 특전사! 19분 34초. 와. 설안지 점령전에서 패배한 부대는 SDT, UDT, SSU, 국군정보사령부 특임대입니다. 패배한 4개 부대 중 가장 늦게 미션을 완수한 한 부대는 강철 부대에서 최종 탈락하게 됩니다. 와. 자, 이거 뭐 부대의 명예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아. 무조건 다음 라운드 올라갑니다. 탈락할 거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떨어질 일은 없다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패한 부대 중 생존 부대를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가 생존 부대는 아. 자, 진 팀 가운데 추가 생존. 첫 번째 추가 생존 부대는 국군정보사령부 특임대입니다. 오! 아, 국군정보사령부. 기록은 18분 55초입니다. 뭐야? 오! 아. 18분 55초면은 사트보다도 빨라요. 와! 와, 3등이야, 3등. 일단은 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자존심이 많이 상했었어서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야, 와, 지고도 3등이에요. 지고 3등이야. 야,